안녕하십니까. 밑돌쇠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작업할 차량은 도요타 랜드크루저입니다. 이 차량의 경우에는 모든 손잡이 부분의 선대가 엄청나게 낑겨 있는 상황이었고 먼지가 구석구석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센터 컨솔 쪽은 마모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 틈 사이에 때가 오랜 시간 쌓여서 차체와 일치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 시트는 오랜 시간 사용으로 이미 수명을 다한 상태로 곳곳에 마모가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고 카펫에는 진한 농도의 엄청난 양의 기름때가 묻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곳곳에 반려견 털 또한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이 차량은 출고된 지 24년째 되는 차량으로 차주님께서 오랜 시간 건설 노동자분께서 타고 다니시던 폐차하려던 차를 오프로드용으로 수리 및 개조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신 차량입니다. 오늘 작업은 카펫에 쌓인 진한 기름때와의 한판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말미에 차주님 반응이 있으니 끝까지 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라구! 먼저 차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걷어내고 시트도 탈거합니다. 시트를 탈거하고 나니 만수르가 부럽지 않은 엄청난 양의 기름때와 음식물 보스레기들이 차량 인테리어 바닥 전면에 포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사이사이에 반려견 털이 사뿐하게 내려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폐차 직전의 상태라도 지금의 상태에 연연하기보다는 어떤 상태까지 제가 만들 수 있을지 어떤 가능성을 뽑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김장욱씨 고기 드세요. 당신은 아직 폐차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청소기 작업을 꼼꼼하게 해줍니다. 나중에 카펫 청소기로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물질이 남아있으면 카펫 청소기에 막혀서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카펫 구석구석에 낑겨있는 먼지들을 매매 빨아당겨줍니다. 여러분들 이제 카펫을 잘 보시면은 얼룩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구멍도 없고 마모도 거의 없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차를 만들 때 내장재도 야물고 좋은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손상도 쉽게 안되고 작업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또 카펫 솔이 수직으로 촘촘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반려견 털도 엉켜서 박히지 않고 제거하기가 수월합니다. 반면에 요즘 나오는 차량은 내장재 원가 절감을 위해서 싼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강도를 빡세게 작업을 해도 카펫 솔이 마모가 되고 카펫 솔이 청수세미 맹기로 이리 엉켜있기 때문에 반려견 털도 카펫 솔에 때려 박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3열 시트 쪽과 트렁크 쪽도 상큼하게 청소기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적시나 존 씨는 좌석 고정 구멍에 과자 부스러기가 낑겨 있는 상태였고 청소기로 깔끔하게 제거해 보겠습니다. 청소기 작업만으로도 차가 한층 샤방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래 인물이 좋은 알을 갖다가 그리 관리를 해갖고 이리 못난 일을 만들어 뺐으니까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자, 핸들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4년간 운전자들의 손때가 아주 야무지게 낑겨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묵은 때를 벗겨내는 데에는 스팀기가 아마 1등 공식입니다. 마이크로파이버 타월을 뒤에다가 딱 받쳐놓고 스팀기로 스태틱 필드 쓰듯이 갈겨줍니다. 스팀이 많이 뜨거워예. 그런 뒤에 한번 상태를 체크해보면 살아있네. 살아있네. 센터 컨솔 틈 사이사이에 때가 굉장히 많이 낑겨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때들도 클리너 분사하고 디테일링 브러쉬로 문대준 다음에 닦아내고 그래도 남아있는 때들은 서템기로 찢어서 뿌려준 다음에 젓가락을 마이크로파이버 타월로 감싸서 손이 잘 닿지 않는 틈새도 작업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뾰족한 도구를 쓸 때는 디디하이 뭐 아무데나 끄면 안되고 조심조심 단디 작업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스크래치가 심하게 날 수 있으니까 항시 조심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아직 구독을 망설이고 계시는 선생님들, 저때 대구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매주 올라오는 영상이 방금 나온 곱창 전골맨 기로 뜨끈뜨끈할 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펫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Meguiar's APC Cleaner를 5대1로 남희석하고 힘을 내야 슈퍼 클린 디그리즈를 살짝 섞어가지고 분사해준 다음에 서템기로 찢이고 노란색 드릴 브러쉬로 몇 바퀴 돌려준 뒤에 카펫 청소기로 시원하게 얼룩을 빨아드립니다. 이렇게 때를 뽑아주니 닭가슴살에 고구마 먹는 것처럼 답답했던 마음이 콜라를 마시는 것 맺기로 시원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 작업을 합니다. 시트나 카펫이 오염되었을 때 가급적이면 빠르게 손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염물이 직물에 오랫동안 방치돼 보면은 직물이 염색이 되어 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찢고 뽑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을 빨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님, 주문하신 바닐라 라떼 나오셨습니다. 우리 발 뒤꿈치 맨끼로 아킬레스건 맨끼로 때가 잘 끼는 문지방 쪽도 신경 써서 작업을 해줍니다. 특히 기름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디그리저도 잊지 않고 뿌려줘서 작업 효율을 높여주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도구, 장비나 클리너 목록은 영상 설명란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영상 설명은 제목 옆에 있는 작은 화살표를 누르면 나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왜 미국 사람들은 오래된 차를 폐차시키지 않고 계속 차에 호흡기를 꺾고 계속 타고 댕기냐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미국 문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오래된 차를 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부 쪽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부식이 덜하고 차량 고장이 덜하고 외장 관리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또 90년대, 2000년대에 나온 일본 차들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indestructible, 즉 고장 안 나는 불멸의 차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엄청 실이 튼튼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20년이 넘게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고장이 나더라도 부품 구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별 탈 없이 잘 굴러가는 차를 그냥 이동수단으로 쓰기에 아무 문제없는 차를 배차시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미국에서는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뭐 흉은 아닙니다. 물론 대도시처럼 겉으로 보이는 과시문화가 있는 주나 도시에서는 중요할지 몰라도 대부분의 교외 지역에서는 오래된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의 주 목적이 과시용이라기보다도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잘 굴러가면 장땡입니다. 또 웬만큼 굴러가는 차들은 애기들 크고 나중에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은 물려준 다음에 엔진이 멈출 때까지 타고 댕기다가 아들 이제 졸업하고 직장을 댕기면은 폐차시키고 지 돈으로 이제 새 차를 뽑던가 그런 식으로 대를 이어서 타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특별히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 Land Cruiser는 1950년대에 미국에 소개되었습니다. 근데 이 Land Cruiser 시리즈가 도요타가 미국에서 이 도요타 차는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운전이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차라는 인식을 주는데 이 포문을 연 시리즈입니다. 91년도에 처음 소개된 Land Cruiser 80 Land Cruiser 이제 80 시리즈는 Off-road performance가 굉장히 좋고 20년이 지나도 큰 고장이 안 난다는 평판으로 Off-roading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밑돌쇠처럼 형편에 맞게 오래된 차를 어쩔 수 없이 타는 사람도 있지만 선택적으로 오래된 차를 타는 사람도 있다는 점
잊지 말라구. 저번 영상 최초 공개 때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후원금으로 파스도 좀 바르고 라면도 좀 사먹고 사우나가 사우나는 아니고 더 자주 어려운 분들 차를 무료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사장이 여기서 뭐하냐면 제일 먼저 뭐냐면 청소기를 돌리고 이물질을 싹 다 제거해야 돼요. 아시겠죠? 청소기지만 해줘도 품이 확 올라와요. 아시겠죠? 벌써 깔끔해진 게 확 좋지요. 그죠?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설탕. 아니 디그리저. 예, 디그리저 사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세척을 잘 안 하면은 비 오는 날 젖은 신발로 가면은 비눗물 올라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팅글 한번 돌려주세요. 기름 분해되는 냄새가 확 올라오지요. 그런 다음에 드릴 브러시즈는 선택이에요. 이미 스팀기에 소리 있기 때문에 선택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카펫 청소기를 흡입하면은 보세요. 이거 되죠? 골목 식당 중간 점검처럼 밑정원 대표님이 훅 들어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펫 청소기로 작업하는 방법도 있고 고압수로 청소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일단 고압수로 구석구석 낑겨 있는 먼지를 제거하고 디그리저랑 APC 클리너랑 쌍권총으로 I'm your man, I'm your man 그대야 따라다따 오늘도 쏘아 제낀 다음에 드릴 브러쉬로 돌리고 고압 세척하고 카펫 청소기로 남은 때랑 수분을 흡입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님 주문하신 테이스터스 초이스 맛쟁이의 선택 마일드 모카 나오셨습니다. 많이 뜨거워요. 자, 오늘 작업도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24년 된 폐차 위기의 차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결과 보시겠습니다. Definitely the best I've ever seen it. That is awesome. Oh my goodness. You did a great job. Clean. Oh, you car. Did, yeah. Yeah. You did wonderful. Yeah, it looks It smells nice and clean. It does smell like oil for in being here. A project. I took out the seats and underneath the carpet there are a lot of grinds and oh my god. They're just stuff here, so That is my dream. Everything is awesome. Wow. It looks great. Hope you like it. Yeah, I'm really so good. Excited. I mean, it's really, really fun car to drive. So it's like so many of these get lost to junkyards and stuff. I want to save it. Yeah. Because these are incredible vehicles. Exactly. Yeah. So I totally agree. I mean, I absolutely love this. Yeah, they gave up the gas mileage, but they, you know, maximize the fun, you know, the fun parts. Like, yeah, I was like, I'm jealous. Like, I was like, oh man, we're gonna have so much fun. So we were just thinking about getting rid of it, but now we can't. Thank you.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마음에 드셨다면 좋았다구.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